아, 오늘은 경희공장에 왔습니다. 네, 되게 핫한 경희공장. 진짜 강북의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대장주입니다. 한강변이 있지 않은데도 네. 평당 4,500까지 찍었던.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 거의, 않아요? 거의 5,000 가까이 찍었죠. 지금 24평이 14억 가까이 팔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4,500 정도. 네, 그 정도가 시세고 네. 그럼 로얄층이나 이런 데는 5,000 정도까지. 네, 네. 네. 한강변이 있지 않은데 평당 네. 5,000 찍는 거는 강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현 정부 덕분이죠. 네, 현 정부 덕분인 것 같아요. 신축 효과. 설명에 대한 계략적인 또 지도를 가지고 네, 현재 위치는 여기 저희가 네. 점 찍혀 있는 곳 여기에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 집 보여주는 친구가 3단지 살아요. 네, 네. 그런데 가장 큰 세대는 2단지. 2단지가 네. 1180세대 정도 네, 되고요. 네, 네. 3단지가 한 589세대. 아. 1단지가 680세대. 네, 네, 맞아요. 네, 그다음 네, 네, 4단지 뭐 180세대니까 네, 네, 네. 네,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지금 원래 서대문역 같은 경우 이 위에는 여기 있다고 다 달동네였어요. 네, 못 사는 동네. 저평가돼 있던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경희공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중심이 됐고 여기가 그래도 광화문까지 한정거장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서 네. 광화문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또 바로 밑으로는 서울역, 또 시청이니까 서울 도심하고는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그래서 저는 위치적 조건은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또 이제 영천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더풍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인지도 있는 음식점도 있고 네. 그 이후로는 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네. 사실 이 배후에 있는 분들이 근처에서 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경희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가들도 많은데 상가 미분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분양이 많구나. 요즘에 상가가. 신도시 상가가 사실 화두잖아요. 미래 네, 신도시가 그렇죠. 봐도 완전 죽음의 도시라고 하고. 미래는 그냥 무덤이지. 지금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도 세대 수에 비해서 보니까 상가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그렇구나. 주변에 있는 배후 세대들이 좀 이렇게 고작해봐야 2000세대인데. 그렇죠. 세대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네. 아무래도 2017년에 준공이 된 새 아파트라서 네.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경희공장이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옆에를 보면 또 되게 낙후 지역이에요. 네네. 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 그래서 한 네. 번에 싹 해버린 그렇죠. 거구나 이거를. 저 그래서 건너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재개발 정책보다는 그냥 재생. 재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 도시재생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 이게 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이렇게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저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에 난개발이 많아요. 네. 일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토지개조사 사업이 이렇게 구성이 됐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까지 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은 경제 논리로 네. 풀어야 되는데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1180세대 정도가 있는 네, 2단지고 여기는 589세대가 있는 3단지입니다. 길 하나 건너서 2단지, 3단지 네. 그리고 2단지 저 끝에는 1단지, 네, 4단지가 저쪽으로 다 있구나. 있어요. 네. 저 북쪽으로 가면 그 독립문역이 있고 네. 2단지는 독립문역이 좀 붙어있는 네. 것 같고 3단지는 저 밑에 서대문역하고 네. 붙어있어서 오히려 강화문 출퇴근하시는 분들 3단지가 더 나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저 원래 서대문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으로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고 학원도 많았고 근데 네. 이쪽 그러니까 서대문역하고 네. 독립문역 이 사이에 있는 데가 달동네였구나. 그렇지. 좋은 점이 이제 서울 도심에 나가기가 되게 좋고 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분 아는 분 있으면 여기다 주차해놓고 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경희궁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희궁장이라고 지었더라고. 그렇죠. 경희궁이 그 광해군이 만들었어요. 네. 광해군이 1617년에 짓기 시작해서 20년에 완공을 네. 했고 그 다음에 네. 영조 34년에 영조가 경덕궁이었는데 네,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경희궁 자리에서 되게 조선 왕들 즉위식도 많이 하고 네. 숙종은 저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확실히 광화문이나 이쪽 생활권인 분들은 네.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치는 맞아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내부를 좀 살펴보죠. 네. 여기 입주민분 말로는 여기가 2단지인데 2단지가 메인이래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제일 많고 조경도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일단 안에 있는 내부 조경은 2단지를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아파트 창이 되게 크진 않다. 네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스타일은 아니죠. 요즘 스타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창이 좀 시원스레 뚫려 있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네, 느낌이 아니다. 작아서.
아, 평수가 작아서. 이게 여기가 제일 큰 게 44평이잖아요. 아, 그렇죠. 44평, 네. 34평, 20몇 평 그렇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조경을 걷고 있는데. 조경 예쁘다. 딱 요 모습은 되게 예쁘다. 요 모습은 진짜 되게 예쁘네요. 나무 속에 둘러싸인 것 같은,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여기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조경. 역시 새 아파트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 되게 좋겠다. 여기는 2단지, 자이언센터 커뮤니티 센터지. 어린이집 있고 노인정 있고. 단지별로 커뮤니티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네. 단지 사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다. 되게 비효율적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어쨌든 뭐 관리나 그런 거 다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비도 따로 내고 네. 단지별로. 오, 신기하네. 왜 그렇게 운영하지? 아, 네.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2단지가 저쪽이 끝인가 보다, 저쪽이. 네. 단지가 엄청 크진 않다. 그리고 단지마다 나눠져 있는데 3단지, 2단지, 1단지 네. 다 합치면 엄청 클 거예요. 네, 근데 단지별로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어서 네. 잘 안 건너가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단지 안에서 산책도 되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둘러싸인 원형, 이렇게 좀 정사각형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게 직사각형으로 그쵸, 길게 돼 있어가지고 반포자이처럼 한 네. 단지로 모여 있으면 맞아요. 되게 그게 그 안에서도 막 뭔가가 되고 이러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신축 뭐 치고는 여기 고층은 좀 올라가 네. 보고 싶은 게 저쪽 방향 경희궁 방향 쪽으로 네. 저쪽 방향으로 나 있는 고층들은 경희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있는 애들은 어떤 뷰인지 궁금하네. 여기가 층수랑 뷰별로 해가지고 2억까지 차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저층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도 안 돼. 네, 지나다니면서 안에가 다 보이고 네. 저층에서 그냥 뭐 조경 뷰를 바라보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저층은. 네. 고층으로 경희궁 쪽 바라보면 상당히 그건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자로 네. 쭉 길게 늘어서 있고 2단지도 네, 그래서 일자로 늘어서 있는 요 길에다가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를 심은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되어 있는데 네, 나무 심은 거 안에 놀이터도 있고 저는 약간의 뭐 네. 아기자기한 조경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 저쪽에 있네요. 커뮤니티가 저쪽에 네.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헬스, GX룸, 골프 연습장 있고 아, 커뮤니티는 좀 빈약하구나. 네.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냥 기본 시설들. 아, 그냥 헬스 네. 정도. 사우나도 없네, 지금 보니까. 네, 사우나 없네요. 트리마제는 아싸리 원주민들이 재건축을 네. 한 게 아니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렇죠. 두산에서 지은 다음에 분양을 네.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네. 세대수에 비해서 좋게 지어도 분양이 됐을 맞아요. 거고 여기는 원주민들이 자기 돈 내고 네. 했을 거기 때문에 원래 여기 사시던 원주민분들이 네.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이제 평당 3천만 원 분양했으니까. 네, 평당 3천만 원 뭐 2,8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가에서는 사실 맞아요. 그렇게 고급화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안에 내부 조경은 그래도 깔끔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은 네. 드는데 고급화랑은 좀 거리가 좀 먼 것 네. 같아요. 여기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2단지에 네, 여기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이쯤인 분 보고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쪽은 뭐 평동교회가 있는 이쪽은 후문인가 보다. 독립문관. 아, 독립문관인 게 후문이고 네. 저쪽이 정문이구나. 네. 일자로 쫙 있어요. 가봅시다. 네, 강아지는 또 열심히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고 여기 2단지가 가장 큰 단지여서 네. 3단지에 사는 제 후배도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책할 정도 넓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밤에 많이 걸어 다닌다라고 해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근데 보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2단지로 들어와서 걸어오는 동안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요. 지하주차장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민분 말로도 아예 제재하는 보안 자체가 없대요.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보면 요즘에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지 않게 조금 뭐 낡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좀 별로네요. 위치가 이제 강북에 있고 올림픽대로는 한강변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 가격은 낮은 건 맞는데 안에 있는 이런 내부 시설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 네, 텔리투스나 뭐 트리마제나 이런 데보다 확실히 떨어진다. 네. 거기랑 비교했을 때 중옥련도가 비슷하니까 근데 보안이랑 이런 시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지하주차장이 네. 조금 별로예요. 여기는 3단지입니다. 3단지는 2단지보다는 조금 작아요. 여기는 세대수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일자로 뻗어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둥글게 말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아, 여기 이제 후배 여기 사는 후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광화문에 직장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여기 잠깐 살다가 뭐 내후년에 이제 뭐 되게 좋은 데로 이사를 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후배인데 여기가 근데 오다 보니까 보안이 아예 없어. 왜 그런 거야? 저도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이제 보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걸어 들어올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 현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집 문 열고 이게 두 단계가 끝이고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차 단계 있고 그 다음 공동현관 그 다음 집이지만 그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게 주차장도 그냥 걸어 들어와서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 주차장을 통해도 2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전 처음에 좀 불안했던 게 이게 카드키가 있는데 그걸로 공동현관도 열리고 집문도 열리거든요. 경의운자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일단 단지 3단지 2단지 진입할 때 경비가 아예 없고 굉장히 프리. 그리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들락날락 할 때도 경비가 제재도 없고 경비원을 보지도 못했고 그럼 이 정도로 보안이 허술하면 네.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정문이나 후문 쪽에는 네. 차단기라든가 경비원을 좀 배치해줘야 되잖아요. 맞아. 누구나 쉽게 들어왔다가 누구나 쉽게 나가고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누구나 쉽게 들어갈 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확실히 보안이 좀 미흡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후배가 이야기한 카드키 하나로 현관문도 열리고 세대도 열린다.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형, 그러면 그 키를 잃어버렸을 때 현관문 들어와서 호수만 알면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집에 들어가는 건 다른 걸로 했어야지. 네. 근데 여기 주차 대수가 네. 세대당 1.3대밖에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짓는 신축 아파트들 평균이 네. 1.8대 정도 되거든요. 네. 1.3대랑 1.8대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뭐 아예 고급 아파트로 가지 않더라도 네. 웬만한 요즘 신축 아파트는 1.8대, 9대 이 정도 되거든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가격도 차이가 사실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 특히 여기가 20평대, 30평대가 주지 네. 40평대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 30평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대 끌고 다니니까 그거에 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3단지 뒤로 공사하는 게 강북 네. 삼성병원 확장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강북 삼성병원 쪽인데 네. 최근에 강북 삼성병원에 이쪽에 있는 땅들을 다 사고 있어요. 알박기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알박기 해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분이고 삼성병원은 살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그렇죠. 여기가 보면 네, 빨간색 상업지구나. 네, 그럼 상업지. 오피스텔 같은 거 짓겠네.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이 주변이 오피스가 되게 많아요. 서대문이. 서대문 쪽에. 네. 강화문은 네.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좀 밀려왔구나. 약간 대체재 같은 지역이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네. 네. 아 쓰레기 배출방. 아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돼? 네. 아 단 그 세대 수 안에 없어? 세대 안에? 네. 그 뭐. 근데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 트렌드가 네. 세대 안에서 투입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트리마디도 그렇게 돼 있고. 아리팍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좀 고급 아파트와 네. 좀 아닌 아파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트리마드에도 여기 분양가 자체는 한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여기랑. 근데 그걸 위치 차이로 볼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강병원이 있고 한강도 쫙 보이고 여기랑 여기는 그냥 사실 고립돼 네. 있는 지역이잖아. 근데 사실 이거를 세대 안에 배치를 안 해줬다는 거는 난 조금 납득이 좀 안 돼. 이거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가격 말고 분양가를 생각하면 그 분양가에 된 데가 건축비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분양가는 네. 근데 그 정도 건축비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이거는 정말 원가 절감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원가 절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공동 현관이고요. 색감을 잘 입히려고 네, 노력을 한 것 네, 같아요. 노력은 좀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등 보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답지 않게 너무 좀 저렴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마감재도 그렇고 복도에 있는 이 마감재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되어 있고 마감도 좀 이렇게 좀 허술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34평이지 여기가. 공구면은 34평인데 신발장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다 수납 공간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 오른쪽은 거실입니다. 여기 거실 딱 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거실 화장실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는 부엌. 네. 다이닝룸. 이게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요런 것들은. 그래도. 네. 이것도 빌트인, 이건 산 거지. 아, 산 거예요. 요거는 다 산 거라고 하고 빌트인은 아니고요. 세탁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부엌에서, 그래도 경치가 막혀있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34평 거실인데, 아리팍 34평하고 비교했을 때 구조가 거실이, 비슷하네, 크기는. 네.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4, 5 라인인데, 저 건너편의 아파트들하고 여기 조금 고층 건물이 약간 막혀있는 뷰긴 한데, 나는 경희궁이 바라보이는 그걸 좀 기대하고 왔는데 경희궁은 안 보이네요. 남동향이어서 햇빛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34평도 타입이 여러 개로 알아요. 이게 B타입이고 이제 A타입이 제일 좀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A타입은 아마 창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기는 창이 두 개지? 두 개가 있고 뒤에까지 이게 다 창이지 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젊은 사람들 살기에는 B타입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A타입 제일 선호한다고 알고 있고 호수마다 다 다른 게
이 집에는 에어컨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에어컨 두 개만 돼 있는 집도 있고요. 방 두 개는 없는 집도 왜? 있고. 그게 처음에 지을 때 뭐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했나 봐요. 근데 에어컨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꽤 있던데요. 저 두 개만 있는 집도 진짜?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원주민분들이 건축비 좀 줄이려고 에어컨 선택 안 한 분들도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렇겠죠. 예. 뭐 영정 씨가 볼 때는 어때요? 근데 이 동네에서 사실 이 정도로 좋은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깔끔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34평에서 네, 그냥 요즘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잘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뭐 편의시설이나 네. 좀 고급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네. 그냥 네, 잘 짓긴 했어요. 경의웅자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서 강북 이제 트리마제나 한남동 이런 또 특수한 지역 빼고 용산이나 이런 데 빼고 강북에 있는 지역들 중에 한강에 안 붙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 대장주. 네. 네, 대장주였죠. 네. 그리고 2017년에 준공되고 나서 가격도 좀 가파르게 올랐었고 네. 한 60% 정도 네,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출 끼면 수익률이 100% 넘겠죠. 2017년에는 여기 34평이 9억 6,500에 거래가 두 건이 있고 10억 정도에 거래된 게 뭐 한 건 있고 이랬었고요. 2018년에 갑자기 이제 강남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오르면서 같이 덩달아 올랐고 19년에는 사실 18년에 비해서 시세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네, 거의 맞아요. 비슷해요. 시세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네.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오르게 되면 그렇죠. 사실 더 좋은 데를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이훈 자이가 여기서 뭐 더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좀 안 들고요. 이 정도에서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이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단 전제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뭐 서대문구 이 정도 생활권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대안이고 이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왜냐면 광화문에 직장을 둔 나름의 고소득 전문직이나 아니면 고소득 연봉자 뭐 대기업 사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면 직장 가까우니까. 근데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특수한 목적이 없으면 사실 여기가 되게 고립된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초도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전철을 잘 안 타요. 사실 거의 전철을 안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있는 게 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정 이상 그게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방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서울의 중심은 한강이잖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올림픽대로랑 강변문로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동했을 때 교통이 좋고 고속도로 타기도 편하고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외부에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엔 좋으나 교통이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지 않나 오히려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라 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오피스나 이런 일자리들이 몰려있는 곳에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또 이거보다 좋은 위치 아파트 생기 어렵거든요. 경희궁 자이에서는 미래도 되게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네. 보면 확실히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의 시설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별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안도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교통적인 걸 차 타고 다니기엔 진짜 불편한 동네잖아요. 네네. 네. 전철로 이용하기엔 좋은데 여기서 그렇죠. 강변 나가는 데만 30분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려요. 네. 차 막히는 날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단지 고급화가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는 엄청 그래도 강북이 잘 지은 아파트겠거니 네. 하고 왔는데 네. 괜찮게 고급화된 아파트들에 비하면 확연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고급화보다는 보급형인데 가장 좀 뛰어난? 입주민으로서 여기에 네. 진짜 솔직한 장단점을 얘기하면 어떨까? 일단 장점은 뭐 계속 얘기 나왔듯이 저는 이제 직장 다니기 편한 거랑 그리고 어쨌든 신축이라서 편의시설이 없고 어쩌고 해도 신축이라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특별히 하자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은 확실히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가격 대비 이렇게 뭐 고급화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가격 보고는 좋지요. 그러고 주변이 솔직히 쾌적하지는 않죠. 쾌적하지는 않고 뭐 저야 출퇴근만 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뭐 주말 되면은 저도 항상 그냥 좀 멀리 나가거든요. 강남 가거나 아니면 뭐 그때 뭐 시간도 은근 오래 걸리고 차 막히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단점은 여기가 층고가 좀 낮아요. 층고가 낮는데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더더욱 우물형이 아닌데는 좀 키 큰 사람 점프하면 머리가 닿겠는데 여기도 그냥 여기 그냥 층고 낮은데 좋았던 거는 다른 거는 크게 좋다라고 못 느꼈는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 맞아요. 뒤에 막 산도 좀 있고 공기도 좀 좋은 느낌? 느낌은 좀 그랬어. 평온해요. 그리고 평온한 느낌이 좀 나고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후배가 하는 말로는 여러 집들을 이제 둘러봤는데 신혼집으로 다른 호수들은 보고 되게 실망해서 순정인 호수들이죠. 실망해서 아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여기 인테리어가 싹 돼 있는 이 호수를 보고 여기는 이제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안방 목욕탕도 다 흰옷기로 다 돼 있고 순정이 아니고 인테리어가 되게 많이 돼 있는 집이기 때문에 순정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참고하라고 마지막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어째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